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추운 겨울철에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전남 지역은 실내 어린이 놀이 시설이 인구 대비로도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런 전남에서 처음으로 여수 지역에 공공형 실내 놀이터가 들어섭니다. 유승용 기자입니다. 안전하게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입니다. 파도 모양의 대형 미끄럼틀부터 커다란 그물망 놀이기구까지 다양한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만 3살 이하의 영아 전용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폐교된 초등학교 분교장 건물이 놀이터로 변신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플레이랜드나 이런 곳을 많이 이용하였는데 시대가 흐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시설을 시에서 제공한다고 하니 아이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서 너무 좋습니다. 놀이터 시설 설치는 롯데그룹의 사회공헌 사업 지원을 받아 어린이재단 등이 맡았고, 운영은 여수시가 하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입니다. 12개월 이상부터 미취학 어린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실내 놀이터는 전남 지역이 인구 대비로도 전국에서 가장 적은 편이고, 공공형은 아직 운영되는 곳이 없습니다. 여수시는 개관 행사를 먼저 했지만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아 실제 운영은 미뤄졌습니다. 안전점검이나 이런 검사 과정을 거쳐서 2월 말이나 3월 초 따뜻한 봄에 아이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서울이나 세종, 대구, 강원도 등에 이미 공공 실내 놀이터가 여러 곳 운영 중입니다. 전라남도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안전 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해 11월 시행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아직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